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98년생이고요. 풋풋한 21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좋아. 네. 뭐가 좋죠? 그럼 안 좋습니다. 네. 별명은 일단 빵. 제 본명이 박리원이니까. 네. 둘 다 세게 하면은 네, 이제 빡리. 빡리가 되는 빡리. 거예요. 빡리. 네. 그리고 나머지 리머니가 있죠. 리원 플러스 할머니를 붙인 네. 그런 이름인데요. 제가 네. 약간 사람들이 약간 애늙은이 같다고 종종 네. 맞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어떤 점이 그렇죠? 네, 가끔씩 보면 허이구 하면서 앉을 때도 있고요. 삭신이 네.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밝은 것 같습니다. 예의가 바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을 잘해줍니다. 공감을 잘해줍니다. 한 팀의 포지션 메인 거리고요.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기타 배운 지 몇 개월 되셨죠 이제? 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9월 23일에 데뷔를 했는데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배웠어요. 거의 한 7개월이 맞나요? 제가 사실 수학을 잘 못해서 아 싫어하는 거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네, 수학을 못합니다. 네, 뭐 7개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아 네, 뭐 7개월로 네, 하죠. 네, 7개월이고요. 아까 오빠가 말했듯이 저희 자작곡 네, 자작곡을 자작곡을 한번 선보일 예정입니다. 선보이는 날에 오기를 나, 바라면서 네, 올 겁니다. 네, 네. 바라지 않고요. 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리원이는 제 생각에 매력 포인트가 없어. 아, 너무 많은데 네. 너무 많아서 제가 아, 그 중에 하나를 꼽지 못하겠네요. 일단 그럼 다 말해볼까요? 네. 네. 거기서 일단은, 마음에 드는 걸로. 네. 리원이는요 여자고요. 키가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먹습니다. 제가 잘 먹나요? 리원이 정말 잘 먹어요. 근데 제가 입이 짧거든요? 네, 그래도 잘 먹잖아요. 그런가요? 아닐 수도 있고요. 저 생각났어요. 제 눈썹이요. 짱구처럼 눈썹이 짙어서 네,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진하고 약간 이렇게 모양도 이쁘고 치아가 무척 가지런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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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가 무척 가지런해요. 치아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 웃을 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자주.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입이 제가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웃을 때 네. 이렇게 확 찢어지는 입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개인기가 기타가 있고 그리고 저도 조금 일본어로 할 줄 알아요. 와요. 와요 고생. 김이노 남아요. 김이노 남아요. 맞나? 타키쿤. 보쿠노 나마요와 케빈 데스. 아나타노 나마요 난데스카? 리완 데스. 리완 데스. 하이. 난사이 데스카? 올해. 쿄넨? 아, 쿄넨. 쿄넨. 아니야, 아니야. 아, 이쯤에서 합시다. 아, 네, 이쯤으로 네. 그만하는 걸로 하죠. 도라에몽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아, 맞다. 도라에몽 하면서 혹시 그 아이 불러볼 수 있나요? 아우 그 아이요? 네. 징 징 징 징 징구야. 어 똑같았어. 지금 완전 똑같았지. 너 완전 제일 잘했는데 요지껏? 너 완전 인정 인정. 그래 나 진짜 잘했지. 네 잘하셨어. 잘했지 잘했어요. 네.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아 네. 좋아요. 좋아요는. 전 딸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맞아요. 이거 딸기 엄청 좋아해요. 딸기 빵이랑 그다음에 딸기 케이크랑 딸기 케이크랑 네, 뭐 그다음에 딸기, 딸기 설탕에 주스. 절인 딸기랑 딸기 맞아요. 주스. 주스에서 같이 싸워서 이렇게 오빠랑 같이 놀아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딸기로 배치울 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마카롱. 아. 한식. 떡볶이. 떡볶이. 제가 진짜 떡볶이 네. 킬러예요. 저는 떡볶이로 성시태키를 더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지? 떡볶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아까 막 주변 사람들 마셨대요. 근데
저는 웬만한 떡볶이를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떡볶이. 싫어요. 싫어요. 치즈 싫어요. 치즈야 진짜 안 먹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좋아요에 원래 연예인 한 분. 아 그런가? 이야기 지금 먹는 것만 잔뜩. 아 저 좋아하는 연예인이요. 네. 저는요 변요한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벌써부터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나중에 성덕이 되는 그날까지. 네. 꼭 열심히. 만나서 악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는 거였거든요. 새로 생긴 게 단거를 먹는 거예요. 연습하고 나서 힘이 들거나 막 안 돼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단거를 먹으면 되게 이렇게 몸이 릴렉스해지면서 몸이 참 편안해지고 아 좋다 약간 달다 이러면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어 이거 제 아빠 좌우명이었는데. 아 진짜요? 네. 기타를 데뷔하고 나서 시작했는데 초반에 시작할 때는 좀 내가 과연 기타를 좀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연습하고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하면 된다. 진짜 하면 돼요. 하면 된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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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노그램. 이렇게 모노그램의 선구생활이 끝났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케빈 리원이었습니다. 안녕.